복숭아 맛인데 이거는? 아 그래요? 승팬 나비님이 네. 음료를 사오셨네요. 많이 들어오시네요. 이렇게 네. 집들이처럼 근데 이사하고 나서 막 음료랑 막 먹을 거랑 케이크랑 저희가 네. 카페를 하는데 음료를 사오셨어요. 네, 그러게요. 맞은편 우리... 경쟁사에서. 네. 네. 그리고 아까 지금 풀스당에서 정모 때 만난 분인데 네. 그때 이제 넘님이란 분이었는데 그 후로 네. 한자로 된 닉네임으로 바꾸셔가지고 제가 아까 아 닉네임 왜 이렇게 어려워요 했더니 방금 문자로 네. 한글로 단골 손님이라고 바꿨다고. 아 한글로. 네. 아 닉네임 좀 자주 바꿔주시네 이렇게. 본인 PD 때문에 오신 분이었나봐요. 아 오늘 케이크를 네. 제가 그때 그 풀스당 정모 때 케이크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맛있는 데가 있다고. 네. 이분이 남자분이신데도 막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정보를 막 디저트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오늘 그 케이크를 사오셨네. 좀 스누피 나비님이 밖에서 인사를. 아 그랬어요? 아 네. 오늘 진짜 그래서 찾아주신 분들이 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네. 응원해 주시느라고 네, 시끌벅적한데요. 진짜? 여러분들 따라 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 아무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너무 감사하네요 정말. 그러게요. 네. 분위기 좋네요. 날씨도 좋고. 네. 이런 날은 산에 가. 네. 나는 왜 돼지털인지 모르겠어. 원숭이 털도 만만찮게 부시시해. 허허, 나처럼 머리를 밀래도. 밀지 말고 빅그린 헤어 에센스를 써봐. 저팔계의 털도 손오공의 털도 케어해주는 한 방울의 기적. 끈적임 없이 볼륨과 윤기를 살려줍니다. 빅그린 데미지 케어 헤어 에센스. 딴지마켓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게시판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본격 게시판 방송.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게 이제 정말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어제는 비도 많이 왔고요. 게시판에서는 벌써부터 어디로 꽃놀이를 갈지 궁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솔로 딴게이분들 얼른 짝을 찾아서 따뜻한 봄날을 맞으셔야 하는데 싶어서요. 게시판에서 만나 커플이 되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멀리서 찾지 마시고 가까운 데서 마음 맞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좋은 사람은 달리 좋은 게 아니라 나와 잘 맞는 사람, 나에게 좋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잘 맞는 본격 게시판 방송 27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블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요입니다. 와. 네, 엄청 오랜만이네요. 네. 네, 좀 2주 만에 지금 녹음하는 거죠? 네, 네. 2주 만에 네. 녹음하는데 다들 피곤해 보이시네요. 네, 그러면 이거 있겠죠, 다들. 아, 그 전에 네. 지금 충정로 벙커원 네. 이사 온 다음에 지금 저희가 첫 스튜디오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건데 아마 이제 듣다 보면 느끼실 텐데 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요. 네, 네, 공사가 지금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어갖고 네. 방음도 지금 잘 안 되고 게다가 이제 공사도 아직 안 끝나서 여러 막 공사하고 있는 소리가 들어갈 것 같아요. 예배하는 소리도 들어가고. 그러게요. 오늘 또 마침 일요일 날 저희가 오전에 녹음하는데 네. 예, 그 벙커원 교회 지금 저기 목사님이 뭔가 설교 중이신 것 같네요. 예, 어쩔 수 없죠 뭐. 어쨌거나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동안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 좀 해봐야죠. 네. 오늘은 꾸물님이 안 계시네요. 예, 꾸물 기자가 지금 휴가가 시작돼갖고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예, 본의 아니게 방송에서는 잠깐 쉴 것 같고 예, 2주 후에 다녀온 다음에 이제 뭐 휴가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 얘기를 들어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 선생님도 오늘 목소리가 좀 약간 상태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예. 어제 마사오님하고 네. 네. 과음을 했어요. 아, 그래요? 마사오님하고요? 네. 마사오님과 과음한다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아무튼. 네, 마사오님이 이제 어제 네.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소주 한잔 하자 하셔서 네. 저희 집 아래로 오셨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 저희 집 아래에 있는 이자카야에서 네. 둘이서 네. 소주를 5병. 아. 어제 날씨가 네. 네. 좀 촉촉하니 소주 땡기는 날씨. 아, 그러게. 네, 그런데. 네. 역시 이 대화의 주제가 네. 마선님이 이제 뭔가 저한테 뭐 이 인터넷에 관한 뭐 그런 얘기를 네. 좀 들으려고 오셨는데 네. 대화의 주제가 좀 마사오님의 그 관심 분야다 보니까 네.
어, 동네 챔피언 죽는 줄 알았어요. 이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과음을 하셨군요, 그래요. 맨정신으로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는 술이나 먹어야 되는데, 네. 저는 어제 미쳤다고 산을 갈만. 오늘 날씨가 딱 좋은 네. 날씨인데, 네. 아, 근데 오늘 황사가, 좋은 날씨인데. 오늘 황사가 좀 심하다 들었어요. 아, 네. 네. 황사 심한 게 나아요. 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따 공지 시간에 네. 그 이게 클럽에서 벌어진 행사에 제가 갔다 온 거기 때문에 그때 네. 어,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지난 방송 게스트 분이었죠. 네. 딴지 회원 중에 끝판왕, 레벨 끝판왕. 네. 최고랩. 최고랩. 고랩. 네. 미스터 썬데이님에 대한 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목소리 좋다는 글들 정말 많이 올라왔고요. 네. 그다음에 보신 줄 알았는데 사람이었네 뭐 이런 아, 글들도 있었고 네. 개발순대가 만든 보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뭐 선풀 네. 선풀뿐인 줄 알았는데 실제 사람도 굉장히 천사 같다 뭐 네.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요.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 미스터 썬데이님 저희가 방송 들으면서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희도 방송이다 보니까 좀 약간 가식적으로 방송이 이루어지는 경향도 있는데 미스터 선생님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네, 게다가 이제 그때 또 애기 얘기, 네. 애기 어렵게 가지고 뭐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있었던 얘기들 그 얘기 듣고 또 많이 좀 그 마음이 아팠다 뭐 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었고 그 사연 듣고 우셨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선대님이 또 워낙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챙겨주고 배려하고 네. 상처받지 않게 뭐 지금까지 삶 자체가 왠지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앞으로 이제 자기 게시물에 그 미스 선대님 댓글이 달리면 네. 좀 더 다른 의미로 좀 더 경건한 마음으로 그 댓글을 받아야 되겠다. 맞아요. 뭐 예.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네. 그리고 아 드디어 저희가 이제 그 충정로 지난 방송이 이제 대학로 벙커원에서 마지막 방송이었고 네, 네. 지금 충정로 벙커원에서 첫 방송을 지금 녹음을 하고 있죠. 네. 네. 충정로 벙커원 어떻게 오는지 좀 알려주세요. 오는 방법은 일단은 가장 빠른 방법은요. 충정로 5호선 충정로역 9번 출구. 9번 네. 출구. 네, 충정로가 2호선하고 5호선이 이제 같이 교차가 돼요. 네. 그러니까 2호선에서 9번 출구를 찾으면 안 되고요. 그, 네. 그 5호선, 5호선 쪽에 9번 출구로 나오시면 돼요. 좀 지하가 헷갈려요. 그래서 네. 지하가 복잡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차라리 2호선 2번 출구로 나오는 게 더 찾아오기는 좋아요. 아, 그런가요? 2호선 네. 2번 출구가 여기서 가깝네? 네. 지하가 좀 네. 계단, 막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네. 오늘도 이, 네. 그냥 2호선 2번 출구로 나와서 지상으로 왔는데 지상이 더 가까워요. 네, 네. 아, 그런가요? 네. 저는 5호선 타고 와서 그런지 아, 9번 출구 아, 바로 네. 연결돼요. 2호선 타고 오시는 분들은 네. 2호선 출구로 나오세요. 네, 2번 네. 출구로. 2번 출구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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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가까워요. 딱 보여요. 네. 네. 저기가 벙커구나. 네. 그렇죠. 이게 벙커일 수밖에 없구나. 맞아요. 아, 예. 네. 아, 그때 사진을 올렸었는데 막 공사 그때 이사 마치고 사진 찍어서 그 올리고 우리 그때 중국집 갔잖아요. 네. 근데 그때 편집장 안 계셨구나. 아, 예, 그때 네. 갔어요. 네. 그리고 그 이명박 그 고무 네. 흉상 석고상.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석고 아니에요. 그 고무로 아, 돼가지고 아니고, 네. 네, 그래가지고 그게 그 여기 있었고 좀 불빛을 밤이라 격자무늬 창틀이랑 함께 불빛이 좀 괜찮게 있어서 사람들이 오, 뭐 멋있네, 뭐 가난한 건물 같다더니 아. 괜찮네라고 하는데 네. 그. 그냥 그렇게 보였던 것뿐이고 불빛 때문에 네. 진짜 허름하긴 하죠. 네. 개발소리님이 여기가 벙커일 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주변에는 다 건물들이 커요. 네. 네. 여기 그 거대한 건물들 네. 틈에 마치 이빨 사이에 낀 고기처럼 네. 건물 하나가 있어요. 하죠. 아 인테리어를 보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인테리어를 안 했구나. 아, 방음도 하다 말았구나. 네, 제가 처음 벙커원 여기 이제 공사하고 나서 네. 편집부 사무실에 딱 와가지고 제가 직원들이 막 모여있는데 제가 눈치도 없이 네. 뭐야? 바닥도 아직 안 하고 도배도 아직 안 했네? 다 한 거였어. 그랬더니 네. 총수가 옆에서 네. 다 한 거라고. 네, 이런 걸 이제 인더스트리얼 인테리어라고 하는데 네. 아, 공장 네. 같은 인테리어. 네. 좀 창고 같은 인테리어 이런 거 하는데 조금 그러기에는 정말 좀 덜한 것 같은 그냥 창고 그냥 창고 요즘에 이런 좀 네. 인더스트리얼 룩이라고 인테리어 유행하더라고요 여러 네. 가지 근데 괜찮나요? 아직 모르겠고 플로린이 오늘 네. 처음 오시는 거죠? 네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그냥 창고 원래 예전에 그 네. 딴지 태생 자체가 원래 창고 건물에서 했었어요 물레동 창고라고 거기 건물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고 역사가 네. 있는 인테리어네요. 한 바퀴 돌아왔다고 해야 되나? 이게 저기 어디죠? 저 실리콘밸리나 이런데 이런 창고 인테리어가 네. 신생 기업들이 이런 네. 스타일로 해서 젊은 분위기
이런 네. 거 하는데 그 영화 인턴에서도 네. 이런 예, 공장을 개조해서 만든 맞아요. 딱 예. 거기가 예전에 딴질부초 처음에 네. 그 그래서 유사해요. 그런 네. 식으로 인테리어가 되긴 됐는데 네. 이제 조금 하다만 약간 비용을 아낀 듯한 뭐 이런 원래 빈지지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대로 하려면요. 그래서 좀 네, 지상으로 올라와서 답답하지 않은 건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고 9번 출구로 딱 나오시면 스튜디오에서 그게 다 보여요. 네, 제... 그 대학문으로 달라진 또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술을 판다는 거. 아, 그래서. 맥주? 네, 네 맥주로 한 잔씩 팔죠. 맥주를 팔고 있기 때문에요. 네, 전처럼 이제 뭐 커피만 마시고 남자분들끼리 와서 서로 마주 앉아가지고 네. 커피 마시는 그런 불상사가 더 이상은 네, 벌어지지 않으니까요. 맨정신으로 빨쭘하게. 네, 여기서 어, 맥주랑 아. 네, 또 저희 쪽에서 또 간단하게 또 이제 안주도 팔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같이 술을 그야말로 한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맛있다고 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대동강 대동강 맥주라고. 대동강 게이레일. 네. 네. 맛있대요. 네. 앞으로 아마 메뉴는 계속 추가될 테고 또 다양한 또 아마 뭐 이제 와인이랄지 뭐 이제 그런 칵테일이랄지 그런 것도 또 추가될 수 있고 밤에 여기 술 한잔 하러 오실 수도 있겠죠. 칵테일까지? 예. 네. 아직 확실히 아. 뭐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건 아닌데 준비는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오면서는 못 봤는데 네. 벙커의 냥이가 그렇게 아. 유명하더라고요. 네. 아. 보리라고 하던데 이름이. 네, 이름이 보리. 몰라요? 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 오늘 못 보셨어요? 밑에 보니까 고양이 집이 아예 있던데. 아, 아. 집까지 만들어졌어요? 아마 그래요? 원래 이 자리에 계시던 분이 네. 아마 키우던 고양이인데 네. 버리고 갔나? 버리고 간 건 아니고 건물에 아직 사무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마 여기에 또 아, 고양이 또 내 앞에서 네. 엎드리면 어떡하지? 아니, 아니 근데 얘가 되게 네. 사람을 툰탄 고양이라서 오늘도 제가 딱 들어왔는데 고양이가 그 테이블 위에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딱 내밀었더니 이렇게 고개를 쑥 내밀면서 만져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쓱 왔는데 콧물 이렇게 있는 자국 있는 그런 무늬의 고양이예요. 아 그래요? 네, 사진도 다른 분들도 네, 올려주셨던데. 손님 접대 잘한다고 벌써 네. 네, 게시판에 아. 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보리. 아. 보리. 쌀보리 아, 할 때 보리. 어준이라고 부르려고 했는데. 데리고. 맞지 데리고. 왜 보리인 거지? 글쎄요? 암컷인가? 원래 이름이 보리였나 보던데. 아 그래요? 네. 오늘 물어봤어요. 네. 네. 충정로 벙커에 오시면 고양이도 한 마리 있다니까요. 네. 한번 구경해 주면 좋겠습니다. 37번 지원자 들어오세요. 네. 아니요. 37번 김증명 씨 들어오시라고요. 네. 제가 김증명입니다. 에? 아니, 사진이 완전 다른 사람인데. 자, 이거 본인 맞아요? 아, 저 사진에다가 포토샵을 좀... 아! 와우! 면접관 뒤통수 때리셨네요. 엄마도 아빠도 못 알아보는 증명사진. 이제 굿잡 스튜디오로 바꿔보세요. 숨겨진 당신의 아름다움, 자연스러운 표정을 사진 위에 올려드립니다. 인터넷 창에 굿잡 스튜디오를 검색해 주세요. 본격 게시판 공지. 네, 오랜만에 본격 게시판 공지 신규 클럽 좀 생겼어요. 아, 그래요? 한동안 이제 지역 나의 기타 카테고리에만 좀 많이 생겼었는데 다른 네. 카테고리에서도 신규 클럽이 좀 생겼습니다. 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지역 나의 기타 카테고리에 또 신규 클럽이 생기긴 했어요. 네, 이번 주에는 제주도당이 생겼습니다. 제주도당. 네. 딴지에 제주도 사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뭐 여행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제주의 생활 정보나 관광 정보, 뭐 맛집 정보 등을 공유하고 번개도 가끔 때리시더라고요. 제주도에서 네. 친목도 도모하는 그런 클럽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게임 카테고리인데요. 딴지 클래시 로얄 클럽이 생겼습니다. 클래시 로얄이요? 네. 아, 그 새로 생긴 게임이죠? 네,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약간 클래시 오브 클랜이랑 비슷한 그런 네. 거. 네. 광고는 봤어요. 같은 회사에서 네. 만든 게임이라고.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그 게임이라는 딴지 분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는 클럽이고요. 네. 스포츠 카테고리에 또 수영 클럽이 생겼습니다. 아, 수영. 수영. 아, 수영. 아, 좋아, 좋아. 어, 수영 잘 하시나요? 아니,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네. 어깨. 어깨. 이번엔 어깨. 어깨. 아, 수영 어깨. 그렇죠. 수영 하시려면 어깨 넓죠, 진짜. 네.
네, 어제... 산에만 안 가면 돼요. 저 수영을 할지 뭐라든. 아, 수영클럽 이렇게 세 개가 생겼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딴지클럽 최초로 업체 후원을 받아서 이벤트를 진행한 클럽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나스당인데요. 아. 웨스턴 디지털 코리아의 후원으로 당신의 그녀를 위한 나스용 하드 3TB를 추첨해서 드리는 이벤트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당신의 그녀를 위한?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녀들의 보금자리. 아, 여자친구들한테 그걸 선물하는 건가? 뭘까? 아, 모른 척 하시네. 엄청 모른 척. 대용량. 영상물들을 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그런 건가 보죠. 예. 생생한 그녀들을 보관할 수 있는. 네. 네, 31일까지 이제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나스 네. 쓰시는 분들은 클럽 가입하셔서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그 업체랑도 만나보고 했었는데 네. 딴지 게시판에 워낙 이제 그야말로 첨단을 달리는 기술적인 것들, 뭐 이제 그런 IT 관련된 것들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다 보니까. 네. 이거 WD에서 이렇게 후원 제의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회사 차원에서 뭘 하려다가 네. 오히려 이제 나스당이 이미 클럽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오히려 클럽 분들이 더 잘 아시고 또 잘 이용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직접 이제 클럽이랑 연결을 시켜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클럽 활동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이제 그 아마 그 제안 같은 거는 아마 저희 딴지로 직접 들어오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클럽 분들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릴 테니까. 네. 예. 대기하고 계세요. 너무 부러워들 하지 마시고. 예. 뭐 이렇게 후원하고자 하는 업체, 뭐 이벤트를 추진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나타나면 저희가 이제 클럽장님들한테 뭐 이렇게 다이렉트로 바로 연결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죠. 3월 5일에는 등산클럽에서 봄소풍이 있었는데. 아, 그래. 바로 우리 더블이 편집장님이. 네. 개고생을 하고 돌아오신. 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얼마나 왔어요? 올라갈 때 비가 비가 이제 올라갈 때 오면 다행인데 올라갈 때 오질 않았어요. 이게 제가 좀 사연이 길어요. 이거 아.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손수건 준비하라고 하시는 네. 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였죠. 이제 원래는 이제 3월 5일 날 예정이 됐는데 네. 그때 비가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갖고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날씨를 봤어요. 네. 비가 꼭 와야 되니까. 아, 그럼 취소라도 될까봐. 아. 네, 그래서 제가 하도 불안해갖고 그날 등산클럽 공지에다가 제가 댓글을 달았었어요. 네. 다음 날 무슨 천둥 벼락을 동반한 뭐 우박도 내리고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등산클럽 클럽장님이신 인원님이. 네. 산의 날씨는 이 여기 그 평지의 날씨랑 다를 수 있다. 가봐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1차 좀, 약간 제가 좀 마음이 상해갖고. 네.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치 그, 뭐죠, 그 박정희, 그 대통령의 딸이었던 박근혜 씨가. 아. 네. 예전에 서울은요? 라고 뭐 물었다고 네. 했던 것처럼. 대전은요? 하늘은요? 네, 오전에 비가 올 줄 알고 또 마지막 기대를 갖고 이제 잤죠. 근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또 어제 오전에는. 비가 안 왔어요. 네, 딱 네. 운동하기 좋은 날씨였더라고요. 아, 네, 흐린 날씨. 네, 안 찍고. 네, 등산하기 좋은 날씨. 그렇죠. 땡볕도 없고 네. 자외선도 없고. 그리고 이걸 어떡하지? 막 하다가.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애들을 데려가자. 애들은 네, 무슨 죄야? 제가 이제 아들들이 둘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금 초등학교 5학년과 2학년인데 저 걔들을 데려가면 애들이 이제 힘들어할 테니까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나는 말면 되겠구나 하고서 애들을 핑계로 네, 애들 둘을 이제 직접 데려갔어요. 그 뭐 인사도 좀 시키고 애들도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뭔가 활동하는 거가 또 애들한테도 뭔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겸사겸사 아무튼 갔는데 여기서 또 변수가 생긴 게 이제 애들이 처음엔 당연히 그 약수터까지만 올라가기로 했었거든요. 네. 원래 코스가 두 네. 개였어요. 네, 약수터까지 가는 코스하고 정상까지 가는 코스. 네. 약수터는 대략 산 초입에서 한 500m? 아, 한 그 정도 아. 걸어가는 거고 그 정상은 이제 그 500m를 걷는 것보다 한 10배 정도의 이제. 생각만 해도 지치시나 봐요. 네. 눈이 촉촉해지고 있는데. 공지에서 봤는데, 그 네. 약수터까지만 가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라. 네. 네. 하셨는데? 네. 어. 저 당연히 이제 혼자 약수터에 있으면 또 뻘쭘하니까. 그래서 네. 또 애들을 또 데려갔는데. 네. 거기 오신 한 이제 다른 여자분들 중에 누나라고 해야 되죠, 저희 애들한테는. 누나랑 형들이 저희 애들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고, 막 귀여워해주고. 네.
정상에 올라가면 초코바를 준다고. 꼬셨구나. 네, 우리 애들이 배신을 때린 거야, 한마디로. 거기서. 가겠다. 네, 올라가자. 뭐, 한번 올라가 보자. 그리고, 그러니까. 네, 그래갖고 이제 정상까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날씨가 문제였던 거예요. 비라도 이제 출발하는 중에 비가 내렸으면, 네. 거기서 대충 끊고 내려왔을 텐데, 정상에서부터 비가 내렸어요. 정상에서. 딱 찍으니까 네. 막 폭우 내렸다면서요. 네. 장난 아니었어요. 장난 위에서는 그냥. 천둥 정말 치고 그 정말 폭우가 쏟아져갖고 그때 올라가셨던 분들 다 젖었어요. 그 우비도 있고 뭐 우산도 쓰고 했는데 네. 몸이 홀딱 젖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산이 흙이 흘러내리니까 내려가는 길이 완전 네. 진흙탕. 네. 내가 아까 여기 2층 계단에서 여기 스튜디오로 내려오는데 내가 그 계단을 보고서 또 경기를. 네, 내가 지금 잘 못 움직여요. 무릎이 아파갖고. 그 비물에 흘러내리는 흙이 안 미끄러지려고.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내려오는 게 힘들었어요. 네. 중간에 한번 또 자빠지기도 하고. 아, 네. 미끄러워서. 그 산에 이제 내려온 다음에 뒤풀이를 하잖아요. 네. 뒤풀이를 참석 못했어요, 그래 제가. 그래요? 애들도 다 졌고. 네, 애들은, 나도 다 졌고. 게다가 자빠져서 또 흙을 뒤집어 쓰고 있고. 이제 그 뒤풀이는 참석 못 하고, 아무튼 산을 갔다 왔죠. 침묵질의 폐해. 침묵질을 없애야 된다는 걸 어제 가서 아주 여실히 느끼고 왔어요. 아, 네. 그래도 막걸리에 이렇게 사전이랑. 막걸리고 자시고 가네. 그러고 계시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침묵질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제 내려오는데 막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인원님한테. 그렇게 비가 온다고 내가 올라가지 말자고. 네. 재밌었어요. 그 오늘 아침에 사진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후기라고. 네, 아, 맞아요. 봤어요. 오면서 네. 봤어요. 아, 그랬나요? 네. 네. 사진. 사진에 네. 편집장님하고 이제 막둥이 같이 있는데 네. 딱 표정을 보니까 편집장님 표정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한계가 오더라고요. 약간 이게 내가 진짜 올라가면서 이 군대 생각. 내가 왜 씨 여기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여기 올라가나 막 아무튼 올라가면서 막 군대 생각 나고 그때 소대장님 얼굴 막 떠오르고. 아무튼 제가 등산 클럽 가서 뭐 힘든 얘기만 했는데 이건 뭐 제 몸이 무거워서 그런 거고. 예, 네, 솔직히는 가서 이제 어제 한 20여 분 이제 20여 분이 먼저 계셨고 네. 뒤에 이제 한 또 한 10분 정도가 또 추가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뒤에 오신 분들은 그때는 이제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하던 때라 이제 바로 아마 막걸리를 마셨던 것 같고. 이제 그, 현명하시네. 예, 그랬죠. 한 산 4분의 3 정도? 거기 고지에서 이제 도시락을 먹는데 산에 오지도 않으신 다른 게시판 유저분들이 네. 도시락을 또 사서 보내셨더라고요. 사진이 있었어요. 네. 아, 제플린님. 아, 제플린님, 네. 맞아요. 김밥이랑 무슨 뭐 토마토, 과일 막 네. 그런 것들을 같이 사서 보내주셨는데 예,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애들 데리고 그 가서 정말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저희 애들은. 네. 저는 이제 뭐 인원님이랑 뭐 커피홀링님이랑 몇 분 네. 이제 그 얼굴이 익숙한 분들을 뵀었고 독특분들도 계셨었고. 근데 정말 처음 만났는데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고 나서 막 서로 챙겨주고 네. 특히 저희 애들한테는 막 비 옷 입혀주고 우산 씌워주고 또 추울까 봐 그런 거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아, 이게 정말 이거는 이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끼리 할 수 있는 정말 네. 아니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예, 네, 우리 애들이 다시는 안 간대요. 저번에 등산 예, 네. 통화 한번 했을 때 등산 클럽 인원님이랑 네, 네. 그때 그 비슷한 이야기 하셨었죠. 네. 애들이 싫어한다. 예. 네. 아무튼 애들이 네. 다시는 안 간다고 했어요. 네. 아무튼 왜 그 처음에 그 초코바에 그 애가 그 속아 갖고 아무튼 올라갔었는데. 예. 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안 올라가실 분들은 약수터 근데 계셔도 된다라고 해도 그 네. 막상 가면 그럴 수 있겠어요. 가야지. 후기 보니까 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네. 네. 그냥 안 올라가고 밑에서 막걸리에 네. 파전 먹고 있는 거 인증사진 찍어서 아, 올라오더라고요. 마치 갔다 온 사람처럼. 네.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처럼 막걸리 네. 찍고 있대? 네, 등산을 빙자한 막걸리 번개. 네. 네. 등산복 입고 술 먹는 모임이라고. 등산복 입고 술 먹고. 등산복 코스프레. 네. 아, 근데 정말 재밌기도 했었어요. 진짜 힘들기도 했었고, 청계산까지 올라가는데, 거기 또 그 계단 코스더라고요. 계단을 제가 한 1200개인가 이렇게 세고 그만뒀는데, 계단 번호가 다 붙어 있어요. 아. 네. 한 2000계단 정도 오른 꼴이더라고요. 거의 이제 제1 롯데월드를 올라갔다 내려온. 근데 계단이 많아가지고 힘들었는데, 재밌긴 했었어요. 정말. 비 맞고.
근데 좀 이제 저는 약간 위협을 느껴갖고 막 막판에 내려올 때 네. 자빠져서 흙이 막 온몸에 묻다 보니까 우리 큰애가 같이 지하철 타기 싫다고 그 걱정을 먼저 하는 거예요. 창피해서 어떡하지? 하면서 예전에 7호선 타고 다녔을 때 지하철에 네. 등산 하산하고 지하철 타신 분들이 막 네. 너무 많으면 제 친구들끼리 아, 저 사람들 싫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아무튼 저기 그 등산 클럽 저기 저희가 공지를 내보냈었는데 앞으로도 이제 클럽 차원의 행사라면은 저희가 이제 그 게시판 공지까지는 못할 것 같고 이제 전체적으로 게시판 회원들을 전체로 대상으로 좀 아우를 수 있는 네, 뭔가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은 네. 저희가 일정 기간 공지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요. 행사 있으면은 뭐 전화 뭐 개발순회님이나 호요 PD나 플로리님이나 이렇게 말씀 주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등산 클럽 모르겠다. 다 한번 같이 가죠 등산 클럽. 네. 아 이때 비가 막 쏟아질 때 단계를 이렇게 보는데 플로리님 글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비 와서 좋다. 비 와서 어쩐다. 비 와서 어쩌고 있다. 아 이분이 네. 진짜 비 좋아하시는구나. 아, 그때가 아마 저기 그 정상에서 한번 자빠졌을 때. 네. 네 이번 주 업데이트 소식 전해주시죠 개발순회님. 네 이번 주 후에는 이제 큰 눈에 띄는 업데이트는 별로 없고요. 네. 지금 이제 벙커원 사이트가 저희 딴지일보 사이트에서 이제 분리가 좀 됐어요. 네. 분리가 돼서 저희가 그 작업 연관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벙커원의 흔적을 지금 지우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 예. 네, 요 부분 때문에 이제 확보되는 여유분에 저희가 드디어 그 차단 기능을 금주 중에 이제 탑재를 해서 베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아마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은 일부 뭐 PC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일정은 진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기능이죠. 네, 예. 지원을 할 거고요. 게시판 관리 요청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게 되면 그야말로 사적 관리는 가능한 이제 그게 되겠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금주에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테러 방지법이 통과가 돼서. 그때 네. 우울했어요, 게시판 되게. 나라가 뭐. 네. 네. 그렇죠. 갑자기 텔레그램에 이제 가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텔레그램에 가입하면 누구누구가 텔레그램에 가입하시나 이렇게 막 뜨잖아요. 네. 막 도배가 됐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다 가입했더라고요. 네. 저희도 이제 모바일에서는 네. 각 게시물 하단에 텔레그램으로 네. 게시물을 공유하는 기능을 어제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추가가 됐고, 네. 텔레그램이 이제 또 오픈 API로 이 오픈소스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쪽지함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를 텔레그램과 지금 연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노트에도 네. 관련해서 건의를 주신 분이 있으신데 네. 저희가 답변을 드렸어요. 저희도 이제 텔레그램과의 연동을 최대한 우선으로 네.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도 해킹 방지에 대한 네.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고 갖추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선거가 시즌이 시작되다 보니까 네. 각 지역 선관위에서 많은 이메일을 주고 있어요. 아 그렇더라고요. 네, 제가 한 여러 통 받았는데 네. 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네.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보낸 것 중에서는 네. 모 언론사에서 이제 오보를 낸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오보를 낸 기사를 우리 게시판 이용자들이 퍼 온 거예요. 네.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삭제를 해달라. 근데 그 위반 사항이 뭐였냐면 전과 6범 이상, 징역형 이상 국회의원 예비 후보 명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었습니다. 네. 사실 좀 되게 웃기더라고요. 특정 후보자가 네. 징역 13년, 집행유예 1년이라고 오보를 네. 했대요. 야. 근데 이게 사실은 네. 징역 13년이 아니고. 징역 5년 8개월이다. 아. 실제 사실과 위배된다. 아, 가지고 위배되는 건 맞는데 네. 그 전과자였다라는 사실에는 뭐 변함이 없네. 네. 그래서 뭐 솔직히 그거나 씨.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해도 네, 이런 거 안 된다고 해요. 아. 네, 근데 게시판 이용자분들이 그 출처의 네. 언론 보도의 정확성까지 사실 따지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면. 네. 저희가 바로 쪽지를 드리고 있어요. 네. 그 저희가 먼저 바로 그 선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예, 회원분들한테 먼저 이런 소식이 예, 왔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예, 그러면 이제 그 회원분이 24시간 이내에. 네. 저희한테 답변을 주셔야 되고. 네. 답변이 만약에 없거나 장기 미접속이다 이러면 저희가 네. 일단은 블라인드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관련 법조문 자체가 그렇게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일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가. 네. 그 게시물을
선관위에 요청이 있는 게시물은 일단은 아무도 못 보게 하는 선조치를 하게끔 돼 있어요. 네. 네, 안 하면 이제 벌금을 600만 원이라고 네.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300만 원이네요. 300만 원. 1차, 2차, 3차로 네.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있어요. 뭐 네. 3천만 원도 있고 뭐 네. 복잡해요. 뭐.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또 어제도 하나 날라왔었는데 그 울산에서 그걸, 왔던 거예요. 네, 울산 선관위. 네. 근데 이제 후보자에 대한 비방. 네. 네. 제가 볼 땐 비방이 아니라 사실관계였는데. 네. 아마 후보자께서 네. 기분이 언짢으셨나봐요. 물론 그러겠죠. 네. 네. 그 메일은 네. 저도 봤었는데, 네. 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실명제도 거부했던 만큼, 네. 이런 선거 기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뭘 시킨다고 해서 꼭 다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에 왔던 것 중에는, 이제 예전에 그 스폰서 검사라고 이제 알려졌던 네. 그 성스캔들과 관련된 이제 그런 그거 저 뭐였죠? 뉴스타파였었나요? 맞아요. PD수첩이었나? 예. 네. 네, 아무튼 그때 이제 보도가 됐었던 내용을 다시 끄집어낸 거죠, 한마디로. 몇 년 전 일인데 네.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이제 그 후보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후보로 나온 건 맞거든요. 맞아요. 네.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옛날 기억을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잊혀지고 싶은 권리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 이제 그걸 알고 이제 다른 게시판 유저분들이 이걸 가져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약간 좀 복잡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개발소장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갖고 개발소장님이 연락을 드렸었죠. 네, 제가 성남자님한테 쪽지를 드렸더니 성남자님이 이제 직접 조치를 취하긴 하셨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공직선거법 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 금지라고 해요. 네. 근데 이게 비방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애매모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비판이고 뭐가 비방인지 그게 좀 애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법이 좀 그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벌금 지금까지 3천만 원 정도 맞았었어요. 그러니까 벌금 뭐 300만 원 맞는 거는 뭐 기존에 받았던 거에 비해서는 괜찮아요. 그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올려주신 분이 근데 이거는 저희 마음대로는 또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렇죠. 그 게시물을 올려주신 개인분한테도 뭔가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옳은 거를 위해서 저희 회원분들의 피해까지 그냥 감수를 한다라는 건 또 저희가 너무 일방적인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게시물을 올려주신 분이 나는 이거가 사실관계로 올린 거기 때문에 나는 내 게시물을 삭제할 생각이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시면 저희는 일단 거기서 이제 저희가 다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다. 이거는 사실관계를 올린 거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보도의 차원에서라도 이거 게시물은 삭제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한다면 저희도 유지할 거예요. 그냥 네. 그런다고 하시면 맞더라도. 기사로 옮기죠. 아 오히려 그렇죠. 네, 기사로 옮기죠. 자기 게시판에 네. 기사로 옮겨버리죠. 네, 방식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지금 약간 복잡한데 이거는 저희 맞아요. 판단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일단은 가장 우선적으로는 어쨌거나 그 게시물을 올렸던 분의 판단을 제일 먼저 존중할 거고요. 그리고 그분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도 역시 그 2차적으로 네.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는 유동적이다. 그야말로 선관위가 이래라라고 해서 꼭 그러진 않을 거다라는 거.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회원가는 아니고요. 네. 댓글로 인한 분쟁이 조금 생겼나 봐요. 특정 네. 모욕죄 관련된 거였죠. 네. 네. 깜짝 놀랐는데 네. 압수수색 검증 영장이 수원 지방법원에서 날라왔어요. 네. 저도 봤어요. 네.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날라왔는데 네. 저희 경사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네. 이거 조치 때문에 통화를 했는데 저희 이제 기사는 비회원분이 글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댓글을 네. 그렇죠. 네. 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비회원분 한 분이 네. 특정한 작가에 대한 이제 네, 작가를 맞아요. 사기꾼이라는 네. 식으로 이제 그 비방 네. 비방 맞는 것 같은데 네. 네. 비방을 하셨어요. 비방. 네. 네. 그렇죠. 근데 참 사기꾼이라는 말도 참 애매하긴 하죠. 네.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기꾼이라는 말은 또 별 의미도 아니기도 한데. 네. 안 친한가 봐요. 네. 그렇죠. 네. 그걸 신고하신 분 자체가 이거는 나를 사기꾼이라고 모욕한 거다라고 아무튼 모욕을 네. 느끼셨나 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본명을 명시해서 네. 이제 댓글을 다셔서 네. 이거에 대한 이제 영장이 지금 날라와서 저희한테 정보 네. 요청이 왔는데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회원 간에 또는 특정인 간에 이렇게 오는 경우는 네. 저희가 이제
협조를 해야죠. 네. 수 없죠. 왜냐하면 이런 이거는 네. 어떤 네. 정치 권력 단체와의 어떤 분쟁이 아니라 개인 간에 누군가가 나는 어쨌거나 모욕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법률기관을 이용해서 그게 행정기관을 통해서 뭔가 이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거잖아요. 네. 이럴 때는 저희는 이거는 저희가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도 없고 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그 모욕감을 저희가 네. 뭐 저희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예단할 수도 없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적극 협조를 해야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용자 간 또는 특정인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협조를 이제 그럼요. 네. 네. 하는 걸로. 그러니까 누군가의 손을 들어주거나 그럴 일은 없을 텐데 네. 그 어떤 한 개인이 법률기관, 행정기관, 뭐 경찰 뭐 그런 분들을 통해서 뭔가 구제 요청을 네. 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는 의무를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작성 댓글에 네. 버그가 있어가지고 지금 작성 댓글이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이 네. 운영 노트에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네. 지금 잠깐 수리 중이에요. 네, 수리 중이고. 그걸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전달해달라고. 아, 네. 그럴 수도 있지 뭐. 플로레님한테 말 한번 걸어보고 싶은데. 딱히 걸고는 그래서 그랬나 보죠 뭐. 아, 깜짝 놀랐어요. 산이나 좀 갔다 오세요. 네, 그래서 수리가 되면 지금 댓글 페인 분들이 많이 답답해하시는데 예, 이번 주 중에 예, 저희가 수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월 페인 순위를 원래 오늘 발표해야 되는데 아 맞다. 네. 예, 그 제가 준비를 안 해봤어요. 네. 이번 달부터는 페인 순위는 네. 따로 네. 뭐 발표를 하지 않고요. 네. 운영 노트에다가 제가 공지하는 식으로만 네, 공지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썬데이님이 섭섭해 하시겠어요? 섭섭해요. 아, 그래요? 예. 네. 왜? 왜지? 운영 노트 조회수를 늘리려는 건가요? 아, 이거 솔직히 좀 귀찮아요. 그래서 직원 시키려고. 이거는 페인 순위는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려면 네. 뭘 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예, 좀 포상이 있어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죠. 네. 저희가 이게 왜냐면 이제 방송이 네. 좀 정기적이지 않고 쉬는 텀도 있고 이렇게 일주일씩 늦어지고 이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일이 되면 무조건 저희가 운영 노트 일단 올리도록 할게요. 네, 하고 네. 방송에서는 1위만 네, 1위만 이렇게 축하해주고 딱, 네, 딱 이렇게. 축하를 해주고 그분들한테 선물을 네. 드리죠. 네, 선물을 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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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좀 오는 게 있어야 페인지라도 할 수 있어요. 이거 뭐 미스터 선데이님은 핸디캡을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인데 매달 하나씩 타가시겠는데요. 그러니까. 네. 네, 특별히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 서버 영수증을 액자에 넣어갖고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 첨부해서. 네. 네. 아무튼.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네,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댓글 보면 1위는 선데이님일 거예요. 그러게요. 너무 너무 장기 독재라셔갖고. 네.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에르메스님이 전역하시는 쯤 되면 네. 네 그때 되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 그러긴 그러네요. 에르메스. 한참 남긴 했지만 네. 새벽 한 2시쯤인가 글 중에 선데이님 지금 뭐 안 계신다고 이런 식으로 글이 올라왔는데 댓글에 바로 짠 하면서 개해라고 웃으시면서 나타나던데. 뭐 푸시를 받으시는 거 아닐까요? 네, 공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본격 게시판 토크. 네, 본격 게시판 토크 시간입니다. 2월 21일부터 3월 5일까지 게시판 소식 전해드리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이번 주는 2주 동안이에요. 네. 2주 동안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게시물은 3월 2일에 에스테이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아이를 위해 이민을 가고 싶다는 권오중 덜덜덜이라는 제목이고요. 조회수는 146,217입니다. 오, 엄청 조회수 엄청 많죠. 네. 2주라서 그런지 꽤 많은 조회수를 보이네요. 네. JTBC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권오중 씨가 발언한 내용을 캡처한 화면인데요. 네. 내용이 되게 많은데 요약을 해가지고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권오중 씨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한 번쯤 무조건 이민을 생각하게 된다. 옛날에는 조금 뒤처지더라도 서로서로 감싸줬는데 요즘은 뭐 아이들이 잔인하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경쟁에 내몰려 분노에 차 있다. 그리고 애들을 키우면서 이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면 국가적인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 무너져서 죽거나 배가 가라앉아서 죽거나 이런 경우에 사고가 난 뒤에가 문제다. 아이들의 사고에 어른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서로 책임을 회피한다. 이게 너무 화가 나기 때문에 선진국에 가는 거다.
그 나라들은 서로가 책임을 지고 또 다른 사건이 나지 않게 조심을 하는 반면에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느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 뭐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기 힘든 점들을 이야기하면서 권오중 씨는 아이들한테 공부를 따로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뭐 본인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적은 지금까지 늘 전교 꼴등이지만 봉사활동 시간은 1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네. 봉사활동을 되게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공부보다 진짜 좋아하는 것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고 무조건 아이를 믿고 아이의 선택에 따르면서 부모는 선택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에서 멈춰야 한다. 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았는지 추천도 64개나 받으셨습니다. 근데 왜 굳이 전교 꼴등을 하지? 전혀 안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건 일부러 시험을 틀리려고 하는 게 아닌 이상 봉사 1등과 전교 꼴등이 꼭 상관관계 있는 거 아닐 텐데. 네. 아니, 실제로.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애들을 키우기 때문에 네. 앞에 나왔던 얘기들에 당연히 공감을 하죠. 특히 이제 뭐 사고가 났을 때 어른들의 모습. 그 어른들의 모습도 사실 대한민국 모든 어른들의 모습은 아니겠죠. 네. 이제 그야말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정치인들, 그 책임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책임 회피를 하는 거고 사실 특히 뭐 세월호 같은 경우 이렇게 전국의 수많은 부모들이 네. 같이 울고 같이 뭐 산보일배를 하고 시위를 하고 네. 예, 그랬던 경우가 또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드문 경우일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모든 어른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권력을 쥐고 있는 기득권자들이 이제 보통 책임을 회피하는 왜냐하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이제 그걸 실제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던 기득권을 아마 내려놔야 될 상황이 올 게 확실시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회피를 하는 거겠죠. 아무튼 그 얘기는 그렇다 치고 공부를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공부가 사는데 필요한 면도 있긴 하잖아요. 네. 뭐 역사랄지 뭐 국어랄지 영어랄지 그런 거를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순서가 바뀐다는 것 같아요. 본질의 그 주객이 전도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한다는 건 외국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갖고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영어를 네. 하게 되면. 맞아요. 그러면은 생각을 교환할 수 있고, 색다른 문화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배울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어 공부를 하는 건 영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네. 예. 네. 그러니까 공부가 이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는 정말 일종의 그 편법처럼 이제 쓰이는 거고, 다른 사람들을 혹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공부는 뭐 충분히 뭐 가치가 있다라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들은 공부 같은 거 필요 없고 뭐 적성에 맞게 뭔가 일만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전교 꼴등을 일부러 쓸 필요는 없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 네. 네. 다음으로 2주 동안 가장 많은 추천수를 받은 게시물은요. 네. 3월 2일에 가을가을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욕설이 좀 들어간 거라서요. 박근혜 땡땡땡 아라는 네. 제목이고요. 안 들었나 들은 것 같아. 네. 네, 내용은 그렇게 아빠 따라하고 싶냐 어휴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욕해서 죄송합니다. 반대 달게 받을게요. 라고 내용을 쓰셨고요. 네. 추천수는 257개. 네, 반대를 네. 달게 받겠다 하셨지만 비추는 1개 받으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으로 2주 동안 가장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3월 4일에 정의당 당원, 몸짱이 되고픈 딸둘 아빠님께서 쓰신 글이고요. 네. 본인 모교의 유명인 얘기해봐요 라는 제목이고 댓글 수는 373개입니다. 내용은요. 일단 전 이동국 선수, 그리고 강민호 선수, 김보민 아나운서 이렇게 기억난다고 쓰셨는데요. 여러분들은 모교 출신 유명인 있으신가요? 조용필. 네,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 조용필, 백인천 뭐 그런 분들. 뭐 실제로 본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죠. TV에서 많이 뵀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온 고등학교가 경동 고등학교라는 데인데요. 네. 거기가 그 자부심을 갖는 유일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선배님이 조용필이라고. 노래방만 가면 늘 이제 선배님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네, 저는 그랬고. 모교. 대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이러니까 아 그렇죠. 다양한 뭐 대학교도 있고. 개발수련님은 저는 이제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네. 전부 역사가 얼마 안 된 학교를 나왔어요. 네. 고등학교는 그나마 제가 20회인데 초등학교하고 네. 중학교는
3회, 2회거든요. 아, 그렇구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선배라고 네. 할 만한 분들 별로 없고. 본인이 선배인 거네? 네, 거의 뭐 제가 제일 선배고. 네. 뭐 대학교는 이제 뭐, 저희과 뭐, 루시드 폴. 아, 그렇군요. 뭐 있고. 많아요. 예, 네, 뭐, 네. 허민? 허민? 허민이라는 아, 그 저기 개그 기업인. 네. 아, 기업인? 그래서 허민 개그우먼 있지 않아요? 아, 맞아요. 허민 네. 예전에 무슨 던전 앤 파이트였나요? 네. 뭐, 그 다, 게임. 네. 네. 다, 지금 remakeprice.com 아. 네. 사장이죠. 네. 네. 그 분도 있고. 네. 뭐, 대학교는 워낙 많고, 이제 학교. 그렇죠. 같은 학교고. 과를 봐야죠. 네. 워낙 사람이. 같은 많으니까. 과. 네. 같은 과. 이제 허민하고 그분들은 같은 과고, 루시드 폴은. 네. 저도 이거는 편집각인데, 손수조. 아, 손수조. 아, 그렇구나. 저는 편집하고 싶어요, 이거. 아, 진짜 부끄럽기 때문에. 아니, 본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뭐. 네. 그렇죠. 문재인 씨와 한때 정면 대결했던. 괜찮은데, 손수조? 웃긴다, 죠. 아, 웃겨. 여기 댓글 보니까. 아, 근데 댓글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도 있네. 도널드 트럼프요? 네. 아, 뭐 미국에서 그랬구나. 뭐. 네. 아, 저는 저희 일단 저희 친오빠가 문근영이랑 같은 고등학교 나와서. 아, 그래요? 네, 문근영이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오, 문근영. 문근영 후배로 둔. 그리고 아, 네. 저 김태희랑 같은 수업 들은 적 있어요. 아, 김태희요? 네, 아, 네, 그래. 김태희랑 같은 수업 들었어요. 어땠어요? 아, 그때는 네. 떴어. 네, 그때도 아닌가요? 이미 떴을 때라서. 오. 수업 몇 번 안 들어오시던데? 아, 그럼 딱 네.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네, 모자 쓰고, 이제 뭐. 말을 안 걸어보고요? 자주, 예, 네, 강의실 워낙 넓다 보니까 저희는. 아, 네, 막 150명씩 들어가는 강의실이다 보니까. 네. 근데, 그때,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교양 수업에 무슨 언론 뭐 그런 수업이었어요? 네, 저는 저 졸업하고 나서 바로 다음 애들이 연극원 배우를 하나 섭외해서 찍었는데, 걔가 변요한이었던 거예요, 비생에 나온. 아. 변요한이 네. 확 떠가지고, 지금 엄청 팬도 많고 그 남친 짤로 유명하고 진짜 멋이 진짜 요새 저도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인데 네. 걔랑 졸업 작품 찍은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엄청 부럽더라고요. 셀카도 같이 찍고 그래서 아 변요한 저도 볼 수 있었는데 아쉽더라고요. 좀 더 그쪽 애들이랑 친하게 지낼 걸 아무래도 좀 그 성향들이 달라서 막 그 연기하고 이런 애들은 막 학교 막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이러거든요. 막 노래하고 다니고. 막 부둥켜 안고 막. 네, 네. 막 진짜 좀 성향이 달라요. 저 같은 애들은 이렇게 컴퓨터 앞에 좀 네. 음울하게 있는데 저쪽 애들 막 식당 막 뛰어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막. 네. 하여튼 근데 그쪽에서 유명인들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변요한 볼 수 있었는데.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2주간 이슈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꾸준하게 뜨거웠던 이슈는 바로 필리버스터가 아닐까 싶어요. 아, 그렇겠죠. 네, 네.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이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됐었는데요. 네. 이번 필리버스터는 국회 방송 창립 이래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인터넷 생중계는 실시간 시청 인원이 4만 명을 훌쩍 넘을 만큼 그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마국텔이라고 하죠. 마이 국회 텔레비전이라는 네. 애칭을 얻기도 했고요. 네. 필리버스터를 하는 의원들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뭐 딴지 게시판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는 의원들에게 후원 러시가 이어질 만큼 국민들의 많은 응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월 1일에 필리버스터 중단이 결정됐다는 속보가 뜨면서 딴지일보 사이트뿐만 아니라 온 인터넷 사이트가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요. 네. 4.13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결국 중단을 결정했던 겁니다. 뭐 어떻게 해도 테러 방지법은 통과될 것이고 뭐 경선 때문인 게 이해도 되지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열광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열광 중인 가운데 갑작스레 전해져서 뭐 또 당황하고 분노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전략적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중단을 하더라도 네. 네, 그 중단하는 거 좀 잘 연출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정말 김새는 것처럼 그게 전달이 되는 바람에 고밤님이 좀 정리를 해서 만화로 그려줬었는데 네. 뭐 국민들은 정말 그렇게 그런 야당을 원했는데 또 네. 이렇게 기운 빠지게 했다 네. 이런 식으로 쭉 정리해서 말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생각보다 되게 오래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저는 2월 26일 날 저는 그만할 줄 알았는데 네. 이제 콩이 아마 좋다 보니까 3월 1일까지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좀 막판에 뭐 김이 새긴 했는데 네. 저는 사실 별로 좀 그렇지 않았는데 아, 그냥 저는 그냥 뭐 그냥 그럴 줄 알았다? 어차피 그럴 줄 알았다. 어차피 이게 계속 네. 3월 10일까지 선거구 확정안을 무시하고 진행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 좀 기대치가 낮아서 그랬는지 저는 그 정도 했으면 됐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네. 저희 사이트도 그렇고 좀 많이 아쉬워하는 네. 그 마무리에 대해서 그랬죠. 그런 얘기가 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야당이, 네. 민주당이 그동안 했던 거에 비해서 그 정도면, 네. 뭐 훌륭했다. 저는 그렇게 그냥 하고 싶어요. 그렇죠. 필리버스터가 네. 이제 총선에 어떤 대세를 이렇게 확 뒤집는다거나 이제 그런 결정적인 일이 될 수는 없었는데 이제 그게 원동력으로 돼서 네. 또 뭔가 다른 게 이어지기를 이제 많은 분들이 바랬었다가 네. 네. 이어지는 뭔가가 없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더 크게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너부룡이 아주 아쉬워할 만한 소식이에요. 아, 뭐죠? 뭐지? 서버가 어떻게 되나요? 또? 네. 2주 전에 네. 커플 단계가 부부 단계로 전직한 아.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부부 단계 중 여자 회원은 결혼식부터 신혼여행이 끝날 때까지 자유 게시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할 만큼 아주 회인인데요. 네. 아, 그분이시구나. 네, 그분이에요. 제가 한번 섭외를 했었던 분인데 원래. 아, 정말 쉽지 않아요, 그분. 네. 두 분 다 섭외 한번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그때 헬조선에서 이렇게 결혼을 결행하는 그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섭외를 했었다가. 네, 그 네. 이후에도 제가 끊임없이 어필을 하고 있는데 네. 어제 제가 쓴 글에 사랑한다고 댓글만 달고 그 물음엔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지금? 그간 쓰신 글을 보면 결혼 잘 끝났네요. 공항 가는 중입니다. 비행기에서 슬리퍼도 주네요. 콜로세움 멋지네요. 피렌체 아울렛 빅지름 목록. 베니스 맛집 추천 좀 해주세요. 신혼여행 중에 왜 딴 게 한다고 뭐라 그래요? 등등의 글을 작성을 하면서 신혼여행 생중계를 해주셨고요. 네. 뭐 이걸 본 딴 게들은 대부분 이제 절레절레 고개를 저으면서 뭐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이제 자개가 아니라 네. 딴 게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는 첫 커플은 누가 될지 되게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 결혼 결정하시거나 그러면 물론 이제 그 어르신들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희 벙커원에서 이제 결혼을 한 적이 있어요. 결혼식을. 얼마 전에 맞아요. 네, 그런 적도 있었기 때문에 뭐 약혼식이 됐든 결혼식이 됐든 행사 자체를 여기서 하면 또 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물론 무료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요즘 뭐 번개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새로 이사한 벙커에서는 저녁에 맥주도 한잔 할 수 있으니까 그쵸. 공사가 또 좀 끝나고 뭐 이래저래 안주거리도 많았으며 네. 충정로 벙커원에서 번개를 또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청계산도 괜찮아요. 청계산에서 정말 한번 하세요. 제가 여기서 집이랑 15분 거리니까 지하철은 딱 세정거장이고 네. 그러니까 아, 좋은데요. 네, 올만 하겠더라고요. 근데 아직 집이 더 좋아서 뭐야 오지 말라는 거지. 어여피디 여기 출근 안 하시던데요? 올만 하세요? 아, 가까우니까 뭐 번개 있다고 하면 자주 와주세요. 네, 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어제도 번개 있었던 것 같던데. 어디였어? 아니요, 그냥 이렇게 몇몇 분들 뭐 몇몇 분들 모여서 뭐 이제 오픈한 지 얼마도 안 됐고 이러니까 구경 겸사겸사 그렇죠. 뭐 어제 자유게시판 보니까 또 많이들 왔다 가셨더라고요. 뭐 맥주 네. 맛있다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올라오고 양이 사진이랑 네, 구경 사진 올라오고 이런 거 보니까 그렇게 그냥 우연히 왔다가 또 만나시고 뭐 번개처럼 되고 뭐 종로 인근에 네. 네. 종로나 충정로 인근에 이제 직장인들도 많으시니까 직장인분들 모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서울역도 가깝기 때문에 뭐 지방분들 오시려면 물론 힘들긴 하시지만 어쨌거나 서울역이 가까우니까 가깝죠. 서울역에서 네. 아마 기본 요금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럴 거예요. 뭐 지하철 타고 오셔도 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광화문에서도 가깝기 때문에 이제 뭐 민중총 궐기랄지 뭐 이렇게 시위 같은 게 있고 난 다음에 여기 오셔갖고 또 뭐 담소를 나누셔도 좋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홍대 신촌도 가깝고 확실히 그쵸. 예전보다 접근성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매출을 봐야죠, 이제. 네, 주간이신 여기까지고요. 아, 예. 네, 오늘의 토크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오늘은 엊그제네요. 3월 네. 4일 날 올라왔던 했지 말입니다. 에서 말입니다. 이거 왜 쓰나요? 라고 군대에서 쓰는 이 말입니다에 대해서 네. 사람들이 여러 말 재밌게 그 설명을 달아주셔서 같이 공유하려고 가져왔어요. 어법에 대해서. 네. 이거 하기 전에 저희 뭐 아빠가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어법 가지고 태클을 좀 거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아버지 장난인데. 아, 그래요? 예를 들어 좋은 명절 되십시오, 좋은 주말 되십시오 할 때 되십시오를 쓰면 안 된다. 군대에서요? 아니요. 군대에서 말고 일반 할 때 어법 그 뉴스에도 쓰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주말 되십시오 이러는데 좋은 밤 되십시오 뭐 그런 말이. 사람한테 뭐 너 보고 그러면 주말이 되라는 말이냐 이러면서 태클을 거시는 늘 거시는데 이런 뭔가 식으로 비어다. 네. 비문이다.
이렇게 일상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어법이 조금 이상하다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말입니다는 군대에서 쓰는 은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은어라기보다 습관 같은 거예요. 이게 그 단아가로 말을 맞춰야 된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평소 같았으면 이제 밥 먹죠? 뭐 밥 먹으실래요? 이제 그렇게 네. 하는데 그렇게 말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요를 못 하게. 네. 밥 먹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괴롭히면 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 말지 말입니다. 저 이분이 네. 예, 다 이렇게 네이버 지식인에서 검색해서 캡처를 해서 설명 붙여놓으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군대에서 단아가만 쓰기 때문에 요를 붙이면 네. 이 새끼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무리하게 아무 것에나 이제 말입니다를 하다 보니 이렇게 문법을 파괴하는 형태로 쓰이는 일이 네. 있게 된다. 되게 병신 같아요. 진짜. 네, 병신 같다. 네. 이거 뭐 군대에서 이제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게 뭐 예, 저도 봤는데 네.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지휘관이 한번 결정했다고 해서 그게 습관이 이렇게 쉽게 변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나보다 상급자에게는 명령 어투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 치약 쓰세요라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군대에서 제 치약 쓰십니다라고 말하면 또 명령하는 네. 꼴이 되니까 조교의 네. 말투죠. 네. 네. 그렇게 명령하는 꼴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말이 제 치약 쓰시지 말입니다라고 쓰시지 말입니다. 네, 맞아요. 뭐 합니다는 네. 보통 정말 조교들이 써요. 뭐뭐 네. 합시다라는 식의 어떤 청유형 그런 말은 안 써요. 무조건 명령이거나 하급자가 이제 말을 할 때는 뭐뭐 하지 말입니다라고 권유형 마치 그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또 대댓글에 예, 제 치약 쓰시겠습니까?라고 하면 되지 됩니다라고 했더니 또 약간 쓰임새가 그건 좀 다르지 않냐 쓰시겠습니까?는 뭔가 하여튼 이 뉘앙스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감 자체에서 어떤 네. 반항하는 어감이 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반항하는 네. 그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하면 단아가가 위반되니까 네. 나는 공산당이 싫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건 좀 네. 반항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감이 라고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공산당이 싫지 말입니다라고. 되는데 맞아요. 이제 뭐 어떤 분은 저는 안 썼습니다. 충분히 멀쩡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자기는 안 썼대요. 이런 병신 같은 말들을. 재밌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병신 같아서 재밌는 건데 말입니다가 이제 습관이 돼버리니까 모든 말을 종료할 때 말입니다를 쓰는 거예요. 그냥 싫지 말입니다 하면서. 네. 네. 네, 온라인에서 어법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 네. 요새 이제 반말을 많이 안 써요. 온라인에서는. 네. DC에서 반말을 많이 쓰고 딴지도 사실 많이 썼어요. 네,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다 존댓말로 서로 존중하면서 쓰는 분위기인데 최근에 그 저희 딴지 라디오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는 섹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섹스님이요? 네, 섹스. 그분이 예, 섹스라고 아주 닉네임을 예.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항상 반말로 이거 좀 고쳐라, 딴지 라디오에 이거 좀 잘못된 거 고쳐라 이런 식으로 반말로 남겨주세요. 예. 그때도 섹스님이 저한테 이제 글을 남겨주셨을 때 다른 분들 리플에 근데 왜 반말하냐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꿋꿋하게 뭔가 이렇게 반말 쳐주시니까 오히려 이제 좋은데 이분이 클럽에 갑자기 호요요 뭐 귀요미 막 이런 식으로 귀여운 말투로 귀여운 말투를 남겨주셔가지고 아. 제가 좀 약간 갑자기 네. 감개무량한 거예요. 아. 저번에 자기 쓰신 네. 글 아마 보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보셨고. 그래서 쪽지도 몇 번 같이 나눴거든요. 아. 딴지 라디오 어디 부분 잘못됐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반말만 치시다가 저한테 막 호요요 더하기 호요요는 호요미 막 이렇게 하니까 네. 제가 너무 갑자기 이런 다정한 모습에, 네. 다정한 이런 온라인에서의 이 말투에 갑자기 감개무량해져서 네. 같이 글을 남기고 그랬는데, 클럽에. 나쁜 남자 약한 호요요구나. 아. 네. 또 어제 글이 올라왔어요. 하나 딴지채라고 닉네임을 쓰신 분이 네. 봤어. 딴지에서만큼은 일본식 표현 쓰지 말자 하고 이런 표현은 딴 게에선 일본식 표현을 안 봤으면 좋겠다. 난 거부감이 드는데 다들 안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올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것도 그건데 중간에 이제 리플 보면 왜 반말 치냐. 그랬더니 내용은 좋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너부리는 반말 되고 나는 안 되냐 뭐 이런 건데 있었는데요. 아, 네. 딴지채라는 닉네임을 쓰시는데 글 보면은 그때 작년 5월에 넘어오신 분이래요. 2주에 네. 오신 분이라고 하시는데 뭐 자기가 편한 말도 쓰는 거죠. 저도 사실 반말에 그렇게 거부감이나 또 그런 거 없는데 존댓말 반말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딴지는 예전에는 반말을 썼죠. 주로 네, 반말을 썼고 네. 공지사항 거 반말로 했고 네. 사실 이제 자기분들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사실 살짝 저도 헷갈려요.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반말하는 분들한테 저도 반말하고 존댓말 하는 분들한테 저도 존댓말 하고 욕하는 분들한테 저도 같이 욕하고 네. 그러고 있어요. 뭐 그럼 될 것 같고요. 네, 리플 보면 원래 딴지는 이제 반말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렇게 자기 분들이 넘어오시면서 좀 헷갈린다, 헷갈려졌다. 존댓말이 더 또 지금의 네. 문화와 맞고 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식으로 온라인에서도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런 도덕적 엄숙주의가 또 오히려 네.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어요. 저도 사실 누가 저한테 막 반말해도 온라인인데 뭐 어때요? 네. 정말 너무 심한 패, 네. 막 패드립 이런 거만 하면 아니면 됐지. 그냥 네. 오히려 친근하게도 느껴지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가 원래 그 딴지에서 반말을 썼던 게 초기에는 이제 그 파격을 주기 위해서 욕도 좀 넣고 반말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사안에 따라서 뭔가 좀 친근감 있게 뭔가를 전달할 때는 반말도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반말을 들어. 썼던 거고 무조건 딴지니까 반말을 써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기존의 기사 중에 보면은 존댓말로 뭐 공지를 하거나 뭐 기사를 썼던 경우도 있었고 이제 반말과 존댓말이 그거 자체가 반말을 하니까 무조건 나쁘다는 아닐 거잖아요. 네. 그 내용이 또 이제 또 어떤 내용이냐가 중요할 테고. 아래층 무너지고 있어요. 진짜. 네, 그러네요. 정신경 쓰이네. 네. 싸우는 것 같아, 무슨. 예,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올라오고 있구나. 아, 짐이 올라오는구나. 아, 예. 아우, 왜 예배가 끝나면. 쉴까요, 약간? 네, 잠깐만. 아, 네. 진동이 네. 너무 심하다. 예, 네, 하던 말을 마저 하자면, 그러니까 아까 왜 일본식 표현도, 일본의 와르바시가 우리나라를 침략한 건 아니잖아요. 벤토가 뭐, 그 위안부를 만든 건 아니고,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전부가 그런 건 아니고 일부가 권력자들이 기득권자들이 아마 그랬을 텐데요. 그런 거를 배제하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의 어떤 자존감이랄지 뭐 우리를 위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거 자체가 뭔가 이제 죄악시 된다라거나 그러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본말이 전도되는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무조건 뭐가 안 좋다라기보다 좀 내용물을 좀 보고 우리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네. 들어요. 네. 또 요새 이렇게 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 일반인들도 뭐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전문적인 교육을 안 받은 일반인들도 유튜버를 하다 보니까 네. 인기를 확 많이 얻으면 그게 막 유행이 돼버리잖아요. 개그맨들이 하는 말처럼. 네네. 그래서 요새 그 휴먼 급식체라고 네. 왜 휴먼 급식이냐면 고등학생, 중고등 애들이 급식을 네. 많이 먹잖아요. 학교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 좀 어린애들이 쓰는 학생들이 쓰는 말이라고 휴먼 급식체라는 말이 붙었는데 네. 그 유명한 이제 아프리카 BJ들이 막 쓰는 말투를 흉내를 내요. 사람들이. 그럼 그거 네. 막 보기 싫다 막 이런 또 설왕설래가 있거든요. 일본말도 좀 섞여 있고 네. 좀 약간 까부는 말투예요. 좀 까부는 말투라서 사람들이 네. 막 왜 애들이 따라하면 네. 좀 혀를 차고 이러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그 편집장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녀분들이 지금 이제 막 중학교, 초등학교 이러는데 걔네들이 뭐 너무 까부는 네.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천박해 보일 수도 있는 네. 그런 말들을 막 쓰면은 말투를 쓰면은 어디서 네. 배워가지고 쓰면은 네. 좀 고쳐주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그 제 의견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해요. 싫으면 싫다고 하고 그러니까 근데 적어도 저한테 얘가 다른 데 가서도 그런 말을 쓰지 못하게 할 권리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 싫으면 듣기 싫다 그러는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죠. 아야, 너 내 앞에서 그러지 마. 그런 네. 말 쓰지 마라. 이런 네. 정도로. 그것도 가능하면 이제 적은 것 같아요. 이게 그때도 사안이 딱 그 사안만 가지고 내가 아들하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아들하고 저랑 이제 친하기 때문에 이런 게 싫으면은 이제 왜 싫은지를 얘기를 하면 애들도 대체로는 이해를 해줘요. 그 일단 서로 그 사랑하는 관계, 아, 이게 민망하긴 하지만 그 아이와 제가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누가 뭐가 싫다라고 하면 대체로는 안 해요. 그때는 당위성이 사실 그닥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적어도 그 관계가 이어지는 데 있어서 제가 애한테 당위성을 가지고 내가 싫다고 해서 그 당위성을 강요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싫은 걸 갖고 마치 내가 싫은 게 옳은 것처럼 포장한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걸 뭐 애들끼리 뭐 무슨 뭐 비어를 쓴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요즘에 저희 큰애도 이제 롤을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시작했어. 예. 네.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갖고. 네. 욕을 많이 뭐 네. 쓴다더라. 네. 뭐 패드립? 네. 뭐 그런 걸 많이 쓴다더라라고. 안부를 그렇게 묻죠. 네. 네. 부모님 안부를. 네. 잘 계시는. 좀 심한 건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야, 너 뭐 어떻게 안 하면, 지금 이렇게 안 하면, 게임 하다가, 너 이렇게 안 하면, 지금 어머님 어떻게 된다. 내가 말하면 무조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 이런, 진짜, 이런 새끼들이 있어.
진짜. 그렇군요. 예, 네, 아무튼, 예, 네. 네, 패드립 같은 네.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는 무슨 주술사가 그렇게 뭐 손을 넣는 것도 아니고, 게임상에서 아무튼 뭐 잘한다, 못한다, 화가 난다, 뭐 그런 표현일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는 싫지만, 뭐 존중을 해야죠. 그렇게 노는 거에 대해서는. 요즘은 좀 덜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가요? 그래. 우리는 산에만 안 가면 될 거예요. 산이도 위험한 거예요. 교양인처럼 말하는 거 되게 보기도 좋고 특히 플로리님 같이 이렇게 목소리도 예쁜데 교양 있게 말하면 진짜 아나운서 같고 네. 똑똑 사람이 똑똑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막 이렇게 뭐 적과타는 누구 이렇게 하면 네. 진짜 사람 천박해 네. 보이고 이런 게 있는데 막 요새 아까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게 예를 들어 요새 막 오지구요 막 이런 거 있어요. 네. 아, 오지구요. 오지다. 네. 그런 말은 그러니까 개그 프로에서 그것도 있고 유튜버 누가 네. 그런 것도 아프리카 있고 아프리카 BJ가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개그맨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 역할을 BJ의 역할을 이제 그 따라한 거구나. 패러디한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또 따라하는 분들도 네. 많죠. 아, 그런 별로 안 좋아해요. 오지다라는 말은 네. 우리 어렸을 때 썼는데 네, 사투리도 네. 있었고 뭐 네. 하여튼 또 오지고요, 김오찌 이런 것도 있어요. 김오찌 그거는 일본 말인데 네. 그것도 네 아프리카 BJ가 네. 써서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말이에요. 아프리카 BJ들이 문제고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인터넷상에서 옛날 이제 지금 많이 글로 이렇게 키보드 털었는데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일반인들이 나와서 큰 인기를 끌면서 어떤 말투를 막 만들어내면 초등학생들이나 따라하잖아요. 막 이렇게 그러면은 뭔가 뭔가 미풍양속을 했지 언어가 저희 아버지만 해도 그 뭐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이런 것만 해도 뭐라 하는데 어른들이 보기엔 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 유튜브 채널 보면 기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너무 또 뭐라고 하는 것도 좀 꼰대가 안 좋아도 참아야죠. 네. 네. 그러니까 싫어할 수도 있어요. 싫어할 수 있는데 싫어한 게 마치 옳은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입니다 말투를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네. 하는 사람 보면 좀 꼴뱅이 싫은 면이 있잖아요. 이제 뭐 군대물 안 국어 빠졌다. 파괴의 차원 네. 그런 거에서 좀 문제 제기가 많이 있죠. 말을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긴 한데 국어 파괴는 저희 대통령께서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면은 네. 지금 그네어투가 있기 때문에 진짜 나라의 그런 대표도 그거 그렇게 말을 하니 그러니까 자리에 맞는 말투 구사하고 그러죠 우리.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너무 예, 기분 나쁘지 말고 그렇군요. 예, 자, 편한 대로 합시다 우리. 네. 1분은 여기서 마무리하자. 네, 1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 본격 게시판 인터뷰 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어디 뭐 정당에 속해 있는 정치인도 아니고 무슨 기자도 아니고 저희 게시판에 그냥 유저분이세요. 보통 이제 어색하니까 모르는 사람들끼리 빨리 좀 친해지려고 이제 보통 술을 먹거나 네. 뭐 음식을 먹거나 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아니고 시위라고 하는 또 나름 또 어쩌면 무서운 일일 수도 있고 뭐 경건한 일일 수도 있고 이거를 갖다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과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그래도 안 생긴대요.